목요일에 초대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전문적으로 작년 8월에 명퇴를 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나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에서 중등도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족들이 전부 다 겪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예비군이고 어머니는 좀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 뭐 콘텐츠를 워낙 제가 많이 젊은 치유 교신 분이 선생님의 명함에 노란색 명함에 보시면 21T21이라고 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 세 번째 있는 거 KT21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제가 휴대폰 갖고 오시라고 한 것도 그건데 여기서 찾으시면 사실 교직 35년에 저의 노하우를 거의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하시면 그냥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영상 상담분 또 강의 영상들 보시는 강의 영상이 있죠.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선생님께서 연주단장 선생님께서 질문을 수업을 해주셨는데 세 개의 질문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거 연락처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나 이런 질문 주셨고요. 그럼 이제 이 여기 카페 KT21 여기 카페에 가셔서 학부모 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 제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와의 소통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디든 그 저는 제주도에 대덕중학교를 갔는데 그 바닷가 학교예요. 3층에서 보면 바다가 보여요. 그런데도 아이들과 친하고 엄마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로 문제하고 뭔가 늦은 시간에 저기 똑같은 분이죠. 늦은 시간에 엄마들이 전화하니까 주말이 뭐 시작되고 우리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학교 어찌해야 하나요? 똑같습니다. 학교의 학부모들이 지금 서포터 역할이 아니라 학교를 힘들게 하는 학폭 관련해서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책을 3권을 제가 쓰고 번역하는 것은 지금 세 권이 있는데 요거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탄생기 역사가 참 이러한데 이게 2011년부터 그 단톡방이 모든 과목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규 선생님들을 멘토링 하려고 시작했는데 거기도 신규 선생님만 있으면 안 되죠. 베테랑 선생님들을 초대를 해놓고 거기서 채팅한 내용들이에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규 선생님들이 첫 공부 받고서 선생님들한테 월떡을 돌려야 하나 이런 시골 거야 저년부터 심각하게는 애가 임신해서 실제로 대화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임신 사실을 밝혀졌다. 이걸 어떻게 지시하느냐. 근데 그것이 집단의 지성이 놀랍더라고요. 그 수백 명 수적이 부정수 방은 천 명이 넘거든요.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서 어떤 임신 문제의 해결에 어떤 틀을 또 많이 되시는 그런 책이 조사에 일부고 이거는 훌륭한 교사를 모시다가 교사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명찰하면서 제가 낸 책이 공태의 아름다운 수업이라고 근데 제가 휴대폰 갖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그 휴대폰에 돌봄신 분들 까먹으시고 가셔서 KDC까지 치셔서 검색을 선생님이 어떤 고민이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책을 선물로 주는 휴대폰을 열어서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만약 없으면 탐사충으로 와서 세 개 주시면서 책을 가져가시면
PC에서는 이제 이게 돋보기를 이렇게 저 휴대폰에서는 요 카페에 KT21 여기 가셔서 위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휴대폰 상단에 거기다 하셔서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와 상담입니다. 바로 휴대폰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오늘 올린 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종례신문이다. 그 종례신문은 제가 담임할 때 애들이 종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종례 기준의 탕수는 제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신문을 미리 만들어서 아침에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눠주고 그냥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종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종례신문이라 이름을 붙이고 애들도 좋고 그때 그 내용이 좀 2010년이 넘어서 7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글로 하는 잔소리. 말로 하면 서로 감정을 하는데 글로 하는 애들이 수긍해 주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화나면 화난다고 말하고 살자. 체벌을 하시는 부모님, 체벌하시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지각은 장난이 아니다. 대한민국 당선인들 지각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건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대학 연대 시험에서 면접관이 교수님께서 자네 미인정 지각을 한번 했는데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시더군요. 정말 한쪽 동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각 한 번도 대학 입시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학습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한 번의 지각이 잡지 못하면 대학 입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만든 게 두 개네요. 목표 설정, 이거 회신작입니다. 이거. 목표 설정의 기술. 이거는 지금 딱 애들이 기말고사 준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이하고 직접 상담을, 채팅으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목표에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너는 도착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를 잘못 잡았다. 지나치게. 이거는 네가 지난번에 60점을 맞았으면 이번 기말에는 최소 목표는 60 곱하기 1.05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목표는 아무리 잘해도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건 허황되는 목표다. 그래서 최종 목표, 최고 목표를 이제 좀 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간단한 수학으로 해봐라. 내가 이전 성적이 50이면 최고 몇 점을 할 수 있을까? 50% 1.5. 최고 목표는 50% 1.2. 그래서 50점이라면 최고 목표는 60이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신의 이전 성적을 찾고 최저 목표는 몇 점이고, 최고 목표는 몇 점이고, 실제 점수는 얼마가 될까. 이런 내용을 제가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6월 요맘때가 자칫 보통 느슨해지기 쉬운 노는 날이 없어가지고 애들도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습지를 만들어놨고,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 안 하셔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한테 해놨어요. 지금 봐도 되죠?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내려받아서 그러시고 한글 파일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여기 송쌤을 선생님 성함으로 바꾸셔도 돼요.
1쌤 합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오늘 올리면서 가장 흐뭇했던 작품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학습지를 한 150종 만들었고요. 김인경 선생님, 김 선생님께서 이걸 활용해서 애들에게 이게 말로 하는 잔소리야. 애들이 친구 가방에 있는 과자를 꺼내서 먹는데 그냥 장난으로 생각. 이게 범죄 행동이라는 몰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막 직접 대놓고 자세히 하면 애들이 반발을 해. 근데 여기 남의 몸에 손대면 그것이다. 전도다. 뭐 그런 학습지 골라서 툭 던져버리시면 애들이 그거 하면서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찰을 통해서 뭐할수 있다. 애들이 성장할 수 있다. 준비를. 자. 찾아봤더니 없다. 이거 무거워서 가져가면 안 돼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데. 다 있어요? 네, 그럼 다음 퀴즈 또 드릴게요. 여기 재밌는 작품들 많이 있어요. 애들이 남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장난감 총이에요. 무슨 게임? 애들 못 읽고 힘들 때. 학부모 상담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전화번호 공개가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단톡방에서. 특히 생활지도부방에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도방에 초대해 드리고요. 1460명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학부모님 전화번호를, 교사 전화번호를 공유해야 되느냐.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연고등학교 있을 때 수학여행 가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4층 베란다에서 장난치고 지거리가 나서 베란다 통해서 넘어가다가 원래 이런 콘도 같은 데는 중간 칸막이가 부서져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무게를 감당 못하니까 뒤로 발랑이 이렇게 뒤로 꺾어져서 꺾어져 죽었어요. 거의 진짜. 그런 그 상황이 바로 내 옆자리 선생님 반응이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그냥 다 가지고 있었다. 엄마한테는 안 돼. 근데 아빠한테는 이 전체절명의 순간에는 정말 10분, 20분 늦게 연락이 됐을 때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람이 여기 쪽에 강솔초등학교 교사예요. 4학년 일반 담임인데 이 사람이 성일초등학교 근무할 때 일루에서 발려고 그러는데 일루에서 일루수를 하던 애가 뭐 누구랑 부딪히지도 않는데 스르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119보다 더 급하니까 바로 교감선생님 차로 병원에 이송하고 가서 우리 애를 찍어보니까 우리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아이들의 목숨을 특히 우리나라는 대단히 용감한 나라잖아요. 수년에 이 바다를 갔다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용감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휴대폰이 등록이 안돼 있으면 받질 않는 거야. 요즘 하도 스팸이 많아. 그렇죠? 그 담임 선생님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저는 담임 선생님 자신입니다. 나중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혹은 엄마 아빠가 안 받았어. 모르는 전화번호다. 그래서 서울시립청에서도 뭐 휴대폰 뭐
지원을 스쿨피니스들은 지원해 줍니다만 돈이 뭐 장난이 아니어서 대신에 그 쿨메신저 회사에서 그 무슨 번호를 이 가짜 번호를 하나 준다고 한 얘기 들었어요. 단톡방에서 쿨메신저 그 서비스는 전화를 두 개를 두고 하시는 건 뭐 생각해 보시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 제가 명함을 만들게 된 것도 실은 3월 어머니들 학부모 총회 때 와서 나가시면서 어머니께서 큰어머니가 그러십니다. 3월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학부모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뭐지? 근데 그걸 우리의 군대 가서 느꼈지. 우리의 군대 갔는데 사전 배치 받았는데 중대장이 첫날 저녁 때 문자를 직접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아, 암계군의 군대 생활 중대장을 맡게 된 암계군이다. 아, 기분이 그렇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명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러고서 이제 집요하게 이제 학부모 총회. 저는 학부모 총회 1차 학부모, 2차 학부모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 아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대한민국에서. 단지 애가 좀 생활이 엉망진창해도 엄마 아빠가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 총회라 이름 짓고 5월쯤에 5년에 수업 공개에서 한번 오시잖아요. 부모님들. 저는 그날 2차 학부모 총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빡시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위한 정보 공유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지도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도 이렇게 한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10대는 끝나면 저녁 때 학교 앞 식당에서 늦으시면 미리 대고 와 오셔라. 된장찌개 하나 먹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특강에 참여해주는 우리 식당 오시는 분이세요. 요즘 근데 그 무슨 법이죠? 예, 뭐 대표님도 어려운 일 있습니다. 저는 박자 내는 거 하고 모르겠어요. 왕따 문제. 왕따 문제는 여기서 검색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왕따로 검색을 해도 게시글이 수십개. 근데 선생님도 바쁘시잖아. 이럴 때 팁 하나. 조회수 많은 거부터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195, 365, 520. 왕따 예방대. 소녀들의 심리학. 네. 그게 다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의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체력이 소모가 엄청 심리적인 소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은 당사자 양성 중이었습니다. 저희 그 단톡방 교과 단톡방에 가시기를 혹시 원하시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가입 조건도 없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만 학교 비품. 혹시 학교 비품 함 운영하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노는 그 책꽂이 걷어다가 거기다가 학교 비품을 만들고 있는데, 연출도 그 학급비 10만원 나오나요? 네? 아, 저는 학급비 10만원 가지고 한 방에 먹지 않아요. 그냥 애들에게 필요한 거 다 사서 쓰도록 했어요. 학급비가 10만원인데 애들 교무실이라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주세요. 아, 니가 그지냐 학급비가 10만원이나 있는데 너도 사라 한국에서 한국 갖다 놨어요. 아, 여기 잘 안 보이는 우리 여학생들이 렌즈 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렌즈 끼는 시동 시동. 요 노가동은 방향제예요. 애들이 애들 남자애들 짠 따면서 너무 나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냐? 뭐 애들 따면서 방향제. 또 10만 원 가지고 아이들 살 때. 선임을 했어. 이맘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얼음 이거 아세요? 교무실에 냉장고에다가 다이소에 가서 아이스트레이 이걸 이렇게 사다가 얼음 넣어주세요. 오래 들어가서 수행평가 다 한 사람 얼음 대신 먹어. 그럼 돌아가는 걸 놓쳐. 그리고 이거잖아그 얘기는 내일 평가니까 수험사에 뽑힌대. 이렇게 귀찮은 거야. 사다가 막 30자 하다 놓고 담당이 총무팀장이 빌려갈 사람 빌려가는 거 같이 다 빌리고 쇼트 사람 다 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처럼 이런 일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집보다 편한 교실이 제일 목표가 있어요. 너희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입니다. 자, 요거 퀴즈. 어느 교실에 갔더니 이런 퀴즈가 다 걸려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동시에 다 보니까 그래. 자기 책상 밑을 자기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반이 제일 깨끗해. 그 반은 아예 청소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여기다가 네임펜으로 각자 이름 써가지고 애들하고 청소 때문에 시름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써낸 건 뭐 이 정도죠? 첫 글자만 따라해 보실까요? 삐떴다 방장땡 시작. 삐떴다 방장땡. 그 이때 나서는 겁니다. 말 뛰었죠 관종들. 이런 것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것들 신경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뛰어들어. 근데 여선생님들이 발끈하시게 되는 게, 이 자식이 사람 골라가는 사람이다. 좀 어떻게 무서운 선생님이나 이런 애들, 이런 선생님들은 안 해. 그럼 여선생님도 화가 나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밤마다 들어서, 얘 어떤 시간에 뛰어들냐? 유형이 있어요. 애들이 여선생님에게 모성을 입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무서움을 느낄 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내가 간택되었군. 그래서 야 유연하게 너 왜 관심 갖고 싶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고 시작. 너 왜 관심 갖고 싶어? 체험해야 돼. 안 돼. 지금 해보세요. 시작. 너 왜 관심 갖고 싶어? 내가 관심. 내가 얼른 멀리지. 유연하게 진지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낯선 거. 낯선 행동에 진지하게 되는 점. 우리 어머니 인지증 뭐 말도 안 되는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진지해지면 낫겠네. 못 이겨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 논리를 따져. 절대 못 이기더라고. 뭐 인지증 어머니들 다 반응이 돈을 잘 감춰놓고 못 찾아. 또 잃어버리고 또 없어졌대. 그런 거 그냥 좀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찾아서 좀 써야 되잖아. 근데 유연하게 고마워. 못 본 척 아싸면 이럴 때도 떠드는 데도 이게 눈으로 떠들 것 같지 않은데 밤마다 두 명 정도는 떠드는 그 ADHD님 아시죠? 한 명이서 ADHD가 전 세계 6.9%야. 그럼 30명이면 6%, 1.8. 두 명 내지 세 명 밤마다 ADHD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노트북 걔를 ICT 활용 수업 팀이라고 유명한 ADHD 아이들은 그러면 ADHD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하도 거리를 둬서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커요. 자존감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주면 애들 굉장히 1%라도 이 자리를 주죠. 얘네들은 슬프고 우울해서 거의 깬 중이에요. 그래서 마우스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마음이 그럼 옆에 앉히고 입만 벌리려 그러면 건방을 한 개씩 내겨. 너는 무한 리필이야. 건방, 고리 건방이라고 아시나요? 마트에 가면 세 봉 1,000원이야. 텐트로 묶어서 이거를 수십 원 내겨. 근데 문제가 있어. 못 이네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물을 얼려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 앞에다 탁 얘 자리 앞에 놓고 이 앞에다 얘 앞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건 ADHD 전용성입니다. 또 생활력을 바로 적어줘. ICT 활용 수업 팀장은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수업을 이끔. 이렇게 해주면 얘는 세상 탑기. 왜냐?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생활교육을 뭐라고 썼냐면 명랑, 쾌활, 하나, 하나, 계속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적용을 당해줘. 선생님 칭찬이라고는 앞부분만 칭찬. 명랑, 쾌활, 거기까지. 뒷부분 보면 기분 되려. 그런 건 아니라 여기다 역할을 주시고 따지는 게 신경이다. 이 동네에도 따질 것 같은데? 안 따지냐? 나무가 많아서 이 동네가 저 아파트 많은데 아파트만 있으면 애들이 싸놓아줘.
좀 심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명쾌한 거. 심리학자 드라이퍼스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럼 모든 학생들을 보고서 낯선인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네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뭐 하고 싶다? 관심. 그런데 이 양반이 설명을 뭐라면은 관심 끄는데 실패하는 애가 센치판다. 일진의 탄생이 없어. 일진을 와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따뜻한 관심을 주면 무너져. 그래서 걔네들 세게 하면 더 단단해져.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면 뭐예요? 공격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파란아. 이게 최신 전략. 제가 제주도를 열린법을 봤어요. 아이고, 제주도가 왕복항공료 주지 못했는데 사람도 줘. 그럼 나 원래 열일곱 코스 걸었잖아. 근데 제주도 애들도 수업시간 공격해. 근데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얘네들 독자자 잘하는 사람. 우리가 교사학교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교사학교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통용이론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영어 교과서 들어오자마자 엎어져. 그니? 얘가 종이 쳐도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여학생의 몸에 손대면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저기 천호동에 갔으면 현대백화점 뒤더구나. 완구골. 완구, 문구골인데 거기 가면 카드도 30% 할인이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카드. 최근에는 왜 갔냐? 우리 어머니 사다 드립니다.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애 깨울 때 신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죠. 예민하게 살려보시는 분 바로 얘예요. 그래서 이 담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사는 이 아이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재빨리도 잔머리 굴려. 교사는 잔머리 지저분. 야, 너 마이크래프트 영어 단어 표현해봐. 화작가가 목록을 쓰고 해봐. 그때 내가 안색을 표현한 거야. 선생님, 저 바쁜데. 수업시간에 첫 잠면서도 바쁘다는 거야. 몇 시째 해줬어요. 앵글리. 근데 감동이 없죠? 여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오, 잘한다. 와. 앵글리 모를까? 어머, 사이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전혀 감흥이 없지만, 애들 눈높이는 딱인 거죠. 실험장. 우리 교사님이 좀 지금 특수반이 있나요? 성적 특수반 애들보다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법대 능력이 많은 메신입니다. 아까 교육감님한테도 교육청의 회의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네들 나머지 교육치고 더 화나는 사람들이야. 얘네들 치부시기 힘들어.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시험 때예요. 빨리 끝나서 그런 애들을 나머지 먹고 싶어. 화를 돋봐.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난 척할 기회를 줘버리면 잘난 척할 기회를 준다.
또 먹어요. 그럼 무기력해 보면 그건 애들 무기력한 척하는 거예요. 에너지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최신 정보에 의하면 애들이 와서 아침에 등교해서 시간표를 보고 선택한다. 오늘 보고 선택해? 잠시만 선택한다. 강택됐을 뿐이야. 애들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그 속이. 졸려서 사는 애 절대 없다는 거.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 낯선 행동 KET21을 하고 이거는 119예요. 119 KET21 하고 슬래시하고 119인데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아이들 낯선 행동 매뉴얼을 구축을 해놨어요. 참 엄청난 인간이에요. KT27 볼게요. 대부분 저축에다 담았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자, 생활교육청이지 장관님으로 저는 이거를 내내고 하자.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 어떻게 지켜보느냐, 수업 좀 시켜보는 새끼를 어떻게 지켜보느냐. 분노 조절, 이게 요즘에 심정이야.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긴 어때요? 그래서 분노 조절 전담 동아리가 필요해. 전 제가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소수적이냐. 얘네들 바깥에 데리고 나갔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4명 5명 그래서 얘네들을 자연 속으로 끌고 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는 팔당 넘어가고 팔당 넘어가자마자 자전거 있잖아요. 동아리 할 때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는 그 걔네들 맡아주셔야 돼요. 할 거 없어. 그냥 걸으면 돼. 한 구간 걷고 내려. 팔당역에 내려서 뭐 정약연구소까지 거기서 한 2시간? 거기 또 거기서 3일이고 버스 타고 또 와. 한 것도 다. 근데 신기하다. 신기하게 먹이고 놀아주는 거. 전담동아리 상담 선생님. 저 생활수업도 가르쳐 맨날 부럽게 지쳐내주세요. 맨날 데리고 나가. 그럼 나중에 누나 동아리 이상하지 않나? 하는 게 없어. 자식이 아는 게 없지 인마. 치외도 말다 자식. 그래도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졸업해. 이렇게 그냥 막 벌레 보듯이 그냥 선생님들이 다 그러면 얘는 점점 더 집에서 노역이 되는 힘들죠. 이런 내용들 가정과 연관된 문제들 이혼가족 참 지금 별거 다만 그죠? 제가 고민하기가 필요해요. 잠시 이혼가족을 상담할 때 주의할 법. 부부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나도 얘 담임돼가지고 그 인연으로 이렇게 개고생 하는데 당신도 아빠 역할을 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살육해 지내면 어떻게 돼? 절대 그 물입니다. 그러다 살이 나고 나요. 실제 인적 여기 지금 아까 선생님 질문 주신 것 중에 애들 학교 통역 그리고
선생님들 그 담임 맡으면서 옆에 분식하거나 동안 적어 있는 거 없나요? 보여요. 네. 근데 담임하면서 제일 당당한 게 동안 사과예요. 그쵸? 그래서 동안 찾아오셨는데 백화점에서 저는 아침에 현찰은 무조건 나한테 느껴졌어요. 현찰 받아서 바로 공기에 넣어서 내 안주머니에 넣어. 한 바퀴 돌아. 현찰. 그리고 1인 2역 간다 안 있어요. 걔는 바구니 달려 물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그거 갖고 저는 돈을 큰 1년 3일 25일 학교 나오는 날이야. 근데 그리고 종례 때 돈 주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 미리 공평하고 맡기지 않냐는 물품은 어떻게 한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돈 많은 정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 있지. 교복에다 넣으면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비, 교통, 위반죄가 지어내죠. 찾을 때가 찾을 수도 없어. 뭐, 교실 안에 CCTV가 없는 이상 찾을 방법 없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경우는 또 수련회 가서도 돈 걷어다. 돈 잃어버렸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너희들 간식 먹고 하는 거 나머지 다 제 주머니에 이 온갖 사람들을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국민 예방법 매체와 선생님들 여기 카페에 가시면 학교폭력 예방 퀴즈라고 하는 걸 제가 올려놓습니다. 요거는 하신 분은 퀴즈냐? 학교폭력 예방 퀴즈? 제가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전국에 보고를 했어요. 자, 상품 드릴게요. 1번, A군은 집단 범행 사건인데, 가해자가 높으면 무슨 죄가 될까요? 자, 상품을 드릴게요. 왜 꺼졌지? 헐. 눌렸어. 집단 폭행죄예요. 어떤 죄일까요?
시장은 어제 보면 시금과 키스를 했다. 사이버의 명예, 예, 누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SNS를 통해서 전파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엄마가 장애잖아? 명예훼손이야. 또 학교폭력 당연히들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학창시절에 정말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 애들은 그거로 생각하다. 그리고 또 애들은 선빵 날리는 놈은 제가 있고, 막 부서 때리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때리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있었어. 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경찰은 어떻게 봐요? 공범이라고. 왜 공범이냐?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여기 다 정말 그때그때마다 이게 지금 교실에서 그냥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파워포인트만 칠 필요 없이 문제지만 나누시면 돼요. 다 해놨어요. 문제지. 제가 애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학교폭력 60%. 개념 교육을 해야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술 학습지, 아까 생활 기술 학습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민영 선생님께서 하신 게 말하는 사회적 기술 학습지인데요. 저작권의 사회적 기술이란 말이 저작권에 걸릴까봐 생활기술이란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역대 최고 작품이 이거예요. 여학생들의 뒷담대가. 뒷담 까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내는 놈. 이 ABC가 있다. ABC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가. 이거를 하기로 이 배경이 심각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면 먹고 나갈게 생활진도전을 할 때인데, 수면에 가서 때려가지고 콧뼈를 부러뜨릴 수 있게, 콧물을. 근데 나중에 진상을 파괴하니까 저 새끼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 이뻐해 도대체. 그럼 이런 사람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친구 고민하지. 이 자식 이걸 어떻게 학습지로 만들지? 내가 찌질이라는 본다니 하는데, 단어 맞죠? 묘하게, 뭐가 1등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자, 비밀 투표합니다. 뒷담 한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1, 2, 3입니다. 자, 고개 숙이시고. 비밀 투표, 비밀 투표.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떤 놈이 제일 찌질하다? 네, 수고하셨어요. 1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다 1번 되셨어요.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통계를 깎네.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1억 만 원. 통계를 딱 넣고, 저 P4를 받고 출력해가지고, 저 뒷문에다 붙였네. 우리가 애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아이 뒷담 전화는 뒷담 전화는 그 순간 나는 우리 반에서 왕찌질이 되는 거야. 저 학습지가 지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 학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안 뒤집어 세다가
선생님이 말해주셨어? 교육한 거야? 천만에. 대접해줘. 공자님 말씀해줘. 말을 많이 잊게 돼요. 보여주면 기억이 날지는 모르지. 나를 참여시키면 나는 이해. 참여해. 그걸. 니만 재밌으면 폭력이다. 묘하게 인터넷에 검색된 사진이. 이 새끼가 총을 들고 있다고. 얘는 쏘았어. 근데 애들한테 자기 왼쪽 아이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버리니. 또 애들 또 편지 제목 나와. 아무튼. 시간. 다음. 예, 아까. 노래를 만들었어. 체험한. 누구 없나 전문가도 필요한데 따르르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누구 없나 전문가도 필요한데 들린다는 답이라도 함께 보면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들린 말 아니라도 합격하며 이런 걸 30개 만들었어요. 말로 하면 안 돼. 애들 말로 하면 그냥 전능충장 따버려. 노래 이거 시작했고 또 이런 걸 자꾸 알려줘야 돼. 오 그래요? 40분도 안 되는 거야? 오 이거는 이제 ADHD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네. 저는 이 노래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ADHD 이게 내가 우리가 저렇게 뭐라니요? 내가 ADHD 뭐 한다고? 나에게 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ADHD의 첫 번째 특징 머릿속에 생각하는 입밖에 나와있다 환장 그래서 애들이 저 선생님 지가 말하는 그거 안 했다고 그러니까 ADHD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 선생님 이해하는 부채예요 ADHD는 친구로부터 따돌린다는 귀찮아. 저 선생님 도전이 귀찮아 하니까 애들이 귀찮아서 거리를 좀 끊는 있어. 내가 하는 말은 애들이 싫어하는 건 집중 못해도 좋아하는 건 따로 쓸 수 있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사반트 친구 같은 거 저기 저런 엄청 잘해. 이게 학부모 교육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이것이 장래와 감가 있든 없든 2년 동안 충분하게 하래요. 레고에 미친 아이는 레고에 막 다 샀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다 샀어요. 프라모델, 남, 이런 거. 하는 2년.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얘는 영재성이 있는 거야. 3절. 같이 불러보실까? 시작. 예. 끼워줘, 제발. 귀찮은 거. 이렇게 세 가지면 ADHD 한 반에 두 명씩 있는 ADHD들도 정말로 살 수. 좀 참 특이하게 살죠? 절실한데.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ADHD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한두 명의 아이들이 건사하고는 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그럼 하루 벌쩍 살아오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게시를 읽자고요. 목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하여, 그리고 분모조조 전반동안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거.
이름은 뭐 그때그때 달라. 파워워킹 반이라고 했다가 하이킹 반이라고 했다가 그냥 대충대충 그랬고. 근데 이 동아리가 필수예요. 정말 간곡하게 제가 한 얘기를 했고. 아이, 이 천호동 있을 때, 예전 꾸러기들, 용마산 딸딸고기 가서, 여기서 사가지고, 사가지고 시장에서 예산처럼 받는 거예요. 억지 예산 받아가지고. 얘들 2인 함께 8,000원을 모이기 싫다. 시키나 하고, 얘들 사먹고 싶은 거 사먹어라. 한 여성이 천호동에서 한 여성이 3월 첫날에 담임이 주시켜서 담임이 뭐라 그러니까 내 신발 담임 장난하는데 하 덩어리가 올라가는 근데 교감 선생님 바로 담임 좀 받아주세요. 교감 선생님 어이없잖아. 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제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야. 이게 회의에서 다 뭐라고 드시면 되지.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송선생님 연락합니다. 이런 애가 다 있네. 아. 근데 이렇게 지나갈 때 분노 조절 안 되는데. 아예 화를 보셔야 돼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얘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칼에서 칼을 찌르는 것도 있는데. 이 화를 풀어준 거예요. 복지예산, 병원생 제 돈 쓰면 안 되고, 복지예산 좀 주세요. 이제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상설공 아니야, 얘. 수영장 가고 한달에 이렇게 산에 가서 영만 여기 짜놨는데 이제 막걸리가 있지. 나도 본적은 찾아 있지. 나는 막걸리 마시면서 선생님 한 잔만 주세요. 안 돼. 내가 주고 싶어도 니네 내려가서 사고 나면 취해서 사고 났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아니 그 사람이 한 잔씩 병 뚜껑을 근데 밥을 다 쳐먹더니 이게 서로 쳐다보면서 눈 찍어서 막 궁금해. 왜 서로 궁금해 쳐다보고 뭐 하고 있을까? 밥 먹고 나서 밥 먹게 해서 언제 또 듣나? 저 4학년 때 저도 3학년 때 그래. 근데 이제 산불이라게 생긴 거야. 그때가 4월 이거를 줬지. 이거 들고 가서 반드시 꽁초를 갖고 와야 된다. 산불 나고 그게 뭐예요? 이제 가서 다니고 갖고 왔다. 왜 그러면 누가 그런 짓까지 해야 되나? 저는 진짜 붙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모든 낯선 행동은 화해요. 끝나서 이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다. 저희 주민등록증을 왔더니 누구예요? 요즘 우리 엄마 애 엄마가 두 살 때 나간 거야. 도망가야지. 주민등록증 못 찾아서 나간 거야. 왜 갖고 다니는 가족들과 엄마 친구는 알아봐야지. 에이씨, 지독한 외로움에 저쪽에 그럼 누가 너 받으시고 할머니가 밥해 줬어요. 밥해 줬어요. 또 뭐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췌장암.
기만하게 생겼어요? 완하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들이 이제 또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우리들도 정말 공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지금 뭐 좀 바라보시고 나 요거는 제가 팁 이 한번 좀 이동하시 안 하죠? 교내봉사를 다시 작은 팁인데 학교에서 해야만 교내봉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를 위한 봉사입니다. 친구를 위한 봉사도 혼합봉사, 교내봉사로 하셔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사회봉사로 특별교육은 전일제로 하지 마셔라. 전일제로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전일제로 하면 받아줄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칙에서 선거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네가 이거 세워라. 한 달 이내에 세워라. 안 해온 교사지 시부리가 또 진대였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싸움하지 않는 진대. 아, 그리고 교권사, 요거는 교권은 이제 10월 달, 10월 6일부터인가 법이 개정돼서 10월 6일 날, 10월 6일 이후에는 강제 전학까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교육청에서 얘기한 게 교권 침해라고 하죠. 학습권 침해라고 하죠. 학습권 침해. 얘네들이 막 수업시간에 나대면 교권 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시간에 둔탕질하는 건 남의 시간을 빼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권 침해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 쪽팔 좀 내가 어린애를 못 따라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괴감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촘촘하게 기록하시고 사실만 촘촘하게 기록하시고 편안해서 매일 넘기시면 학부모들도 팩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수업시간에 행동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법 교체에서 특별교육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요. 네. 오케이. 아, 딱 맞네. 와, 1분 전에 끝났다. 예수님. 원래 유한한 건 피곤한 게 아니고, 당장, 원래 3시간짜리거든요. 파워포인트를 가지셔서 시간 내실 때 링크를 받으면서 여기 빠는데 한 달 반 남았나요? 네,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공무상 그런 걸 6개월 받았어요. 그리고 저 치료해 주신